북한이 지난 2015년 이후 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니케이 아시안 리뷰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암호화폐 수집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수집 경로는 대부분 거래소 해킹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의 주도로 대북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외화 수입이 크게 줄어들자 사이버 공격 부대를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암호화폐 탈취에 열을 올렸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5번의 공격이 성공해 5억 7,100만 달러 탈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일본의 코인체크에서 거액의 암호화폐가 유출된 사건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입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수출액은 약 18억 달러였지만 그해 12월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제재로 수출액 90%가량이 제재 대상이 되면서 외화 획득이 시가마른 형태입니다. 암호화폐로 외화의 40%가량을 벌어들여 앞으로 사이버 공격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인터파크가 고객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해커로부터 27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